자, 오늘 제가 만들 요리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여름철에 입맛 없을 때 입맛을 확 돋궈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살짝 그 그리스식 샐러드, 그릭 샐러드하고 약간 비슷하긴 하거든요. 살짝 차게 해놨다가 먹을 수도 있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쌤 김의 브레이크 타임 레시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파나 샬럿이 이렇게 있어요. 없으시면 양파 준비하셨다가 양파 반 개 정도. 저는 샬럿을 쓴 건데 지금요. 샬럿이 없으시면 그냥 양파 쓰셔도 돼요. 적양파도 되게 괜찮아요. 그다음에 레몬 반 개 쭉 짜주고 이렇게. 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드레싱에는. 그다음에 소금간 조금. 후추. 그다음에 올리브오일을 섞어주시면 됩니다. 집에서 만들 때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레시피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만드는 방법도 다양하긴 한데 저는 이제 중요한 게 비율은 정확히 지켜줘요. 그래도 만약에 내가 레몬을 한 3큰술 넣었다 그러면 곱하기 3을 해서 9큰술 정도의 올리브오일을 넣어서 3대의 비율을 유지해주죠. 그래서 드레싱이 완성이 되고요. 예, 무지 시큼합니다. 시큼해서 되는 게 이 다른 간을 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파프리카를 살짝 구워줄 거거든요. 자, 빨간색 파프리카를 먼저 자 굽겠습니다. 잘라서 파프리카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요. 열을 이렇게 굽게 되면은 자체가 좀 달아지잖아요. 되게 좋아요. 올리브오일을 부어주시고 이게 겉이 살짝 검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날씨 때문에 입맛이 정말 없어지잖아요. 왠지 막 시원한 거 먹고 싶은데 막상 또 시원한 거 먹게 되면은 또 그닥 또 만족해하지 못하고 그럴 때 저도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샐러드 같은 거 만들어서 그냥 한 끼 대용으로 먹을 때도 있거든요. 이제 오이! 오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이 요즘 또 철이라서 오이를 자를 때는 잘라서 여기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깍둑썰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소리가 계속 나는데 한 번씩 뒤져주시면 되고요. 자, 천천히 하셔도 돼요. 파프리카 익어갈 때 뚝뚝뚝 깍둑썰기 하듯이 잘라주시면 되고요. 오이 넣고 그 다음에 토마토 정말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토마토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끄고 나머지 잔열로 반대편에 익히면 되거든요. 보면 색깔이 틀려요. 약간 빨간색에서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변하거든요. 그럼 이때가 어떻게 보면 정말 맛있을 때죠. 달아져요. 요거를 잠깐 놔뒀다가 저는 파슬리를 좀 더 넣겠습니다. 파슬리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후추 소금간 좀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섞어주시고요. 이제 복숭아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복숭아도 사실은 소화도 이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름에 이렇게 복숭아나 이런 것도 살짝 구워 먹으면요. 혹시 수박 같은 거 구워서 드셔보셨어요? 수박도 불 위에 살짝만 이렇게 굽잖아요. 그럼 되게 달아져요. 마찬가지로 이 복숭아도 조금만 열을 가해주면 조금 더 달아집니다. 올리브오일 뿌리시고 소금간을 조금만 할게요 제가. 거진 다 요리는 완성이 됐고요. 자르고 식히고 마지막 간만 하면 됩니다. 자, 파프리카는 이미 다 준비가 됐어요. 아, 보시면 파프리카 여기 있고요. 파프리카는 그냥 자르시면 됩니다. 저는 길게 잘라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불을 꺼두시면 됩니다. 너무 익히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얘를 넣어줄게요. 계속 비벼줘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이렇게 바닥이 보시면 이렇게 됐죠. 요때입니다, 요때. 요때 마지막으로 소금을 조금씩만 넣어. 그리고 다 식혀주면 됩니다. 이게 과일이다 보니까 올리브유에 묻혀서 구워지면 되게 달아져요, 되게. 그냥 설탕 하나도 안 넣은 거거든요. 근데 되게 거치 카라멜라이즈 되듯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얘도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자, 투하하겠습니다 이제. 아, 꼭 하나씩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렇게. 진짜 이게 썸머 샐러드. 그리고 약간 이렇게 이 천도복숭아들이 익어가지고 살짝씩 뭉그러져요, 이렇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고수가 있어요. 저는 고수 되게 좋아해서 좀 많이 뿌리긴 하는데 고수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고수를 빼고 드셔도 되거든요. 여기 페타치즈. 페타치즈는 특유의 그 짠기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간을 안 해도 간이 딱 맞아요, 안에. 자, 근데 고수는 정말 선호도에 따라서 저는 이건 넣어요. 일단 넣고 투하하고 고수를. 그다음에 여기 페타치즈가 있어요. 페타치즈를 부셔서 골고루 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의 여름 썸머 샐러드 완성입니다. 시원하게 드셔보시죠. 자, 이제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와, 이 천도복숭아가 엄청 맛있네요. 와. 그리고 이 페타치즈가 짭짤한 맛을 계속 도와줘요, 끝까지. 이 오이하고 이 고수는 약간의 그 태국 음식 먹는 느낌? 시원하고 상큼하고 그리고 이 치즈의 짭짤한 맛이 되게 조화로워요, 지금. 이 무더운 여름 이 시원한 썸머 샐러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시원하게 드세요.